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크로키아라는 식물입니다. 이 식물은 호주 지역에 참 많이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고요.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잎이 동글동글하고 줄기가 검은색 무늬를 띠고 있어 갖고 은근한 매력이 있습니다. 또 이제까지 제가 이 식물의 꽃을 못 봤는데요. 요즘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. 보시면은 여기 꽃 몽홀이고요. 이거 보이시나요?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아주 작은 별 모양의 꽃이 피고 있어요. 더 클로즈 하고 싶은데 됐네요. 아주 앙증맞고 귀엽죠? 네. 더 해볼까요? 이게 잘 확대가 안 되네요.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암술하고 수술이 뚜렷하게 나와 있고요. 꽃잎은 다섯 장입니다. 네, 우리나라에 이젠 많이 보급이 돼서 지금은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재배되고 있는 식물입니다. 우리나라 가구 젠 스타일의 가구나 또 앤틱 가구에도 잘 어울려서 이 아이를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. 크로키아가 이렇게 식물 속에 있으니까 그냥 숲을 속에 있는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이 크로키아는 이런 토분에 잘 어울려요. 그냥 자연스러운 스타일. 얘는 꾸미지 않아도 은근한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식물이죠. 얘는 관목성, 그러니까 키가 크지 않은 목본 나무로 재배가 가능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크로키아라는 식물을 보여드렸고요. 네, 이 크로키아 식물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, 댓글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꿈이 됩니다.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화이팅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코로나19 우리 모두 이겨내시고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